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는 참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불안의 무게는 다르지만 불안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의 숙명이다. 뭐 누구는 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참 불안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행복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우리가 그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오늘 강연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통의 고수 시즌 2 세 번째 강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세상은 다들 너무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에 휩싸이는 세상 속에서 정말 불안에 휩싸이기 쉬운데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찾고 행복을 조금 더 자주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간단하게 제가 아는 바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디 가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뭐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정신과에는 누가 오나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뭐 성심껏 대답하기도 하고 나름 고민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나 깨닫게 된 거는 뭐냐면은 이건 분명히 저의 의과대학을 같이 나온 다른 친구들, 뭐 정형외과 의사나 뭐 내과 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 친구들은 전혀 안 받는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왜 나만 이 질문을 받을까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신과에 대한 약간의 거리감, 저거는 나와는 다른 집단이라는 생각이 숨어있다는 거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내과에는 누가 가요?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게 나도 언제든 갈 수 있고 우리 가족도 언제든 갈 수 있고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 질문을 안 하는데 정신과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좀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안 갈 거야 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정신과에는 정말로 누가 오게 될까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맞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속이 아프면은 소화기 내과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은 정신과에 올 수 있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동학대 당하는 친구들도 많이 방문할 것 같아요. 그럼요. 어린 시절에 좀 안 좋은 기억, 좀 안 좋다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이 있었던 분들도 어릴 때부터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참고 참다가 성인이 돼서 그 문제가 터져서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들 각각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떤 분들이 오시고 어떤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알게 된 거는 정말 아무나 온다 라는 대답을 언젠가부터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무나 옵니다. 통계상 대한민국 국민 4명 중에 1명은 살면서 정신질환을 한 가지 이상 경험한다고 하고요. 4명 중 1명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4인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 가족 중에 1명, 혹은 내 미래의 가정 중 1명,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1명, 혹은 나도 언제든 진료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과에 대한 좀 뿌리 깊은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 차별 의식이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그래서 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정신병동을 정말 소재로 한 아무나 정신병원에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를 끌기도 하고 사회가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곤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무나 오는 사람들 중에 이들의 특징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라고 저 역시 한번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가진 심리적인 특징, 이거는 물론 지역별로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 시내 한가운데 오피스 지역에 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료를 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20, 30대 회사원분들 혹은 공무원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들 사회적으로
좀 잘 나간다 얘기도 할 수 있고 부러워하는 대기업이나 번듯한 직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듣죠. 아니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힘들어하면서 정신과에 가냐라는 얘기를 듣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20, 30대에 열심히 살고 많은 분명히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이 정신과의 진료를 받으러 오시게 될 때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심리적인 특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불안함. 네, 불안함이 가장 큰 키워드긴 할 겁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분들이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와서 저한테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하고 초기에 좋아지면은 아무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금방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안타깝지만 잘 낫지 않고 그래서 회사 생활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우울증 때문에 뇌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무기력함이 반복되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좀 쉬어야 할 때도 있어요. 병가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진단서를 적어드리고 그분이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제 뭐 혹은 3개월 혹은 뭐 6개월 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음에 진료실에 오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아 그럼 이제 그렇게 회사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었는데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생기셨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에요? 라고 여쭤보면 어떤 대답이 많이 돌아올 것 같으세요? 모른다. 모른다. 야, 모른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아, 예, 물론 그런 대답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많이 놀랐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많이 놀랐는데 이제는 너무 자주 들어서 아, 이분도 이런 말씀을 하시구나 라고 느끼는 답변은 뭐냐면 아, 이제 영어학원에 등록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더 이상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쉬어야만 하는 타이밍에 이제 병가를 내고 쉬게 됐는데 그러면 나는 남들보다 뒤처질 테니까 이 비는 시간을 자기 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면서 영어학원, 뭐 일본어, 중국어학원 혹은 본인과 다른 뭐 IT 계열의 학원을 등록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듣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신과에 가는 사람들은 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반대로 본인을 너무 몰아붙이고 그것 때문에 번아웃이 오고 정신질환이 생긴 사람들이 실제로 제 진료실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쫓기듯 삶을 마치 숙제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진료실에서는 MBTI 그리고 사주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아마 MBTI 모두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BTI 안 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저요. 예, 대단하십니다. 네, 가끔씩 이런 대단한 분을 만나요. 말고는 다 해보셨죠. 정말 다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MBTI가 최근 몇 년에 새로 나온 검사가 아니라 지난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외국에서 있었던 검사고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부터 들어와서 실제로 쓰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유독 이 정도로 열풍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요. 사주는 뭐 꾸준한 스테디셀러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꾸준한 찾는 부분이고요. 저도 진료실에서 사주 얘기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는 한번 이제 가족여행을 가서 한옥마을에 가서 그 앞에서 자면서 밤시간에 이제 가족끼리 산책을 나갔어요. 그래서 한옥마을 가니까 정말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밝고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아니 그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거리에 이제 맛집들도 많고 사진관도 많은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주 보는 곳이 정말 많고 그곳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물론 그 선호도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거고 장점과 단점이 다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MBTI 혹은 사주 여기서 뭘 얻고 싶어 하는 걸까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어서 가는 것 같기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네, 그것도 맞습니다. MBTI를 하면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사주는 뭐 나 스스로는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그래서 뭔가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나의 장점을 더 알고 싶고 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유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일한 정답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MBTI와 사주 모두 불안한 사회 속에서 스스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시도하는 방법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진료실에 오는 분들께 많이 하는 처음에 정신과에 오셨을 때 하는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이런 문장을 보고 이 뒤에 떠오르는 대로 한번 적어보는 건데요. 4번, 5번 이런 걸 보면은 나의 장래는 그리고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방금 들으셨을 때도 머릿속에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걸 적어보도록 하는 검사예요. 근데 이걸 물어보면 이런 답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불명확한 미래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명확한 미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워하고요. MBTI와 사주는 뭔가 이런 불확실성을 그래도 좀 줄여준다는 느낌을 우리한테 안겨줍니다. 사주를 평소에 안 믿고 지내던 사람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힘들어질 때는 불안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믿던 사주에 가서 내가 언제 편해질 수 있을지,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불안이 언제 끝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MBTI와 사주 다 예전부터 있던 검사 도구들인데 왜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유독 이것에 더 빠져드냐? 그것은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유독 더 불안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몇천 년 전의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선조들도 우리 모두 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 누구도 확실하게 그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떤 사람들은 아 미래가 설렌다, 이런 게 기대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거를 두렵다 라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은 왜 이 불명확한 미래를 더 두렵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두렵다고 느끼는 건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아직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제 아무리 찾더라도 이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뭔가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어도 과연 이 길이 맞는 걸까?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 걸까에 대한 불안을 느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몇백 년 전에 살던 우리 다른 사람들도 우리 선조들도 모두가 느꼈을 마음입니다. 근데 왜 유독 이렇게 아 이 길을 가도 맞는 걸까? 혹은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걸까?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하는 요즘만의 특성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틀려도 다시 해보면 되지라는 것보다 네. 이거 틀리면 내 인생 끝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네. 돌아가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 세 분 말씀해 주신 얘기가 이렇게 다 이어져서 돌아가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우리 삶에는 정답이 있고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 정답에 맞춘 코스를 착착착 밟아 나가야지 그래야지 그나마 살만한 사회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큰데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사회를 우린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선진국들의 특징은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가 성장하기 좀 힘들다. 성장 동력이 이제는 좀 약해졌다.
그러니 우리가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집단적인 의식,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도 꽤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현대사회의 특징이 정보가 과잉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 10년 정도 전의 연구 결과로 알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하루 동안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나 등등 다양한 걸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르네상스 시대의 한 사람이 평생 받아들이는 정보량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요. 하루 동안. 이 연구하고 이제 몇 년 지난 요즘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한국인들은 이 스마트폰과 PC에 가장 친숙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어가서 보고 PC를 들어가서 컴퓨터를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떤 기사들, 어떤 뉴스거리들, 어떤 화제거리들이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띄나요? 불안한 현대사회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들, 뭐 재미있는 소식들도 많을 텐데 왜 그것들이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걸까요? 사람은 진화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먼저 보도록 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존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좋은 소식은 좀 천천히 봐도 돼요. 하지만 위험하거나 나쁜 소식은 바로 봐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이 조회수가 더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곳들에서는 다 자극적인 기사 제목과 썸네일, 우리의 불안과 어떤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들로만 잔뜩 이렇게 뭔가 화면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루 종일 그거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 세상은 위험한 곳. 그리고 이 세상, 이 미래 속에서 나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남들이 말하는 정답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갈아 넣어야만 하고 잠을 줄이고 공부를 해야만 되고 나의 꿈을 쫓는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순진한 생각이고 내가 심지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파서 뇌가 아파서 병가를 냈을 때도 이 시기에 남들에게 뒤처지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을 새로 등록해야 되고 이런 압박감 속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저 역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미래가 괜찮을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런 불안이 우리를 강하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자살률은 계속 세계 1위를 지키는 그 이유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든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들에게 안 나누면 나의 세계에만 갇히게 되면 나만 약한 거겠지. 다들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그냥 단단하게 자기 길 잘 가는데 나만 좀 문제 있는 것 같아라고 스스로의 문제로 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는 다 힘들고 하지만 힘든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말 그대로 고통에 압도당하고 있어요. 불안에 압도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혹은 내가 이 지긋지긋한 취준에서 벗어나서 저 꿈에 그리는 직장에 들어가면 혹은 내가 원하는 저 명문대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다. 혹은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바뀌면 혹은 나를 계속 남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든 우리 부모님이 이제 그런 걸 그만두시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잘 바뀔까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이 물론 바뀌어야겠지만 잘 안 바뀝니다. 남과 비교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도
그리고 남들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으면 왜 너 혼자 그런 걸로 힘들어하냐, 너가 약한 거다라고 말하는 우리 사회의 다소 각박한 문화도 아마 단기간에 바뀌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 현실이 바뀌기 힘들다는 걸 일단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수가 이 사회가 될 것에 대한 기대는 다소 내려놓고 변수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불안을 계속 자극하는 사회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지금 여기. 영어로는 here and now라는 용어입니다. Here and now라는 용어는 저도 정신과 의사가 처음 되기 전에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그냥 뭐 뻔한 말 아닌가 싶었고, 왜 이렇게까지 정신과 의사가 된 뒤에도 전공의로 일할 때 선배들과 교수님들께서 here and now의 개념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제가 찾아보는 책들마다 왜 과거의 유명 작가들과 그리고 현대의 유명 작가들,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이 하나같이 다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진료를 보면 볼수록 저를 찾아오신 분들의 어떤 마음의 고통을 같이 해결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답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을 괴롭히는 마음의 모든 것들은 다 과거와 미래에서 온다고 합니다. 과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바뀌지 않죠. 바뀌지 않는 과거를 우리는 계속 후회하고 자책하는데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 우울해집니다. 무력감을 느끼면서. 또한 미래 역시 완전히 내 손을 떠나 있죠. 미래 불확실성은 내 손을 떠나 있고, 그러니 그 걱정을 지금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겁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 걱정을 지금 당겨다가, 그래서 퇴근할 때 상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보자라고 하면은 그 월요일에 가도 걱정하면 될 거를 주말 내내 상사가 뭐라고 한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다 곱씹어 보면서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못 그러는 걸까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 애초에 이런 큰 바다에 떠다니는 작은 돛단배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안 돼요. 원래 잘 안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과거 생각 정말 안 하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이미 지나간 거 내가 왜 생각할까? 그런데 약간의 자극만 와도 내 마음이 과거로 훅 쓸려가면서 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잉 정보를 제공하는 현대사회의 특징과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과잉 정보들이 더 큰 풍랑처럼 작용하면서 우리 마음을 계속 과거로 미래로 옮겨가게 만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제 강연을 듣고 나면은 그래 지금 여기를 살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집에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딱 열어보면은 취업난, 네, 대한민국의 미래 어둡다 등등 얘기들이 나오면 어느새 내 마음은 또 미래로 가서 걱정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러게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은 성취를 이뤄놓을 걸 이라는 마음으로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이런 걱정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10년쯤 전에 결혼을 할 때 부동산 문제가 걸려있던 적이 있었죠. 제가 결혼을 한다고 이제 선후배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는데 그중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정말 은인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홍아 너 집은 어떻게 했니? 라고 하길래 저는 뭐 양가 부모님께서 얼마씩 도와주시고 제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이런 전셋집을 어디 구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선배님께서 저한테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지홍아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보니까 신혼집은 무리해서라도 자가로 시작해야 되는 것 같더라. 그러니 너가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더 뚫어서 집을 사라 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못 들었습니다. 네, 아, 정말 다시 또 얘기하면서도 또 후회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마이너스 통장, 와, 이렇게 큰 액수의 빚을 내본 적이 없는데 내 전공의 월급으로 이걸 언제 갚아나갈 수 있을까? 이자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형이 지금 나보고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더 뚫으라니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런데 한 2년 지나고 전세 재계약할 때 바로 아, 그 말을 들을 걸 생각을 하고, 정말 다들 아시잖아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광풍이 몰아칠 때 제가 고민했던 지역이 뉴스에 끝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뉴스 이제 안 봐야지. 부동산 사회면은 이제 안 보리라 마음을 먹어도 진료실에 앉아있을 때 어떤 환자분께서 아, 근데 제가 요즘 부동산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라는 말을 하면 제 마음이 또 과거로 확 흘러갑니다. 눈앞에 집중을 못하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정신과 의사의 마음도 너무 작은 돛단배와 같아서 그냥 과거로 미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할 수 있냐?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체급이 커지는 일은 사실상 좀 힘들기 때문에 현재의 닻을 내리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해 자책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현재의 닻을 내리는 도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현재의 닻을 내리는 도구를 우린 다 활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거 한다.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노래를 듣는다. 좋죠. 네. 운동이. 운동요. 운동 대표적으로 좋죠, 당연히.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는다. 네, 맛있는 거 먹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역시 퇴근할 때 오늘 유독 힘들었다 이런 날은 집에 가면서 치킨을 시킵니다. 네, 먹는 도중에는 우리가 그 먹는 순간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저절로. 운동하면은 당연히 그 순간 다른 생각 안 하고요. 노래 들으면 그 순간 그 음색과 가사에 빠지면서 나의 후회와 걱정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오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리게 해주는 도구인데 이것들에는 다 장단점이 있고 부작용이 있죠. 예를 들어 내가 힘들 때마다 먹는다 이러면 당연히 부작용이 따라올 거고요. 운동, 힘들 때마다 사실 회사에서 막 잔소리 하는데 갑자기 저 나가서 좀 뛰고 오겠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네, 모든 도구에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고 건강한 도구 몇 가지를 내 삶에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은 가장 좋은 도구 두 개는 운동과 명상 두 가지의 조합을 가장 많이 권유드립니다. 운동 그리고 명상, 완전히 양극단에 있는 것 같은 동떨어져 보이는 도구지만 이거 두 개 다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집중하도록 해주면서 순간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을 벗어나도록 도와주고요. 이거를 내 삶의 루틴처럼 내 삶에 항상 있는 걸로 잡아놓고 살면은 어느새 내 마음의 풍랑이 약간은 잔잔해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혼날 때 혹은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할 때 순간적으로 명상을 적용하면서 나의 지금에 나의 이 순간에 3분만이라도 집중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내 머릿속을 비워주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 마음은 분명히 조금은 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다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운동할 때는 머리가 좀 비워지지만 그래도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걱정하는 거 아니냐,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정기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내 마음속에 방파제를 세워놓은 것처럼 됩니다. 파도가 치면 방파제를 넘어오죠. 네, 그러면 방파제를 왜 세웠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파제에 한번 부딪힌 파도는 훨씬 더 약하고 우리를 크게 뒤흔들어 놓지 못하거든요. 운동, 명상,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꾸준히 듣는 거, 가끔씩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친구를 만나는 삶이 정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런 파도가 더 약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 미래에 대한 걱정에 너무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내 삶에는 이런
지금 여기에 머무르도록 해주는 도구가 건강한 것들이 충분히 들어있나?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나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정말 내가 온갖 수를 써도 우리 삶에 너무 힘든 순간들이 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순간들이 생겨요. 아,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싶은 사건들을 제 진료실에서는 자주 듣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지만 자살한 분의 유가족이 오시기도 하고 혹은 사고로 누가 떠나기도 하고 갑자기 진단받은 암으로 고생하시기도 하고요.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한 번에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왜 하필 나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못 받아들이고 하늘을 원망하는 마음, 분노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두 컷짜리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봤을 때 머리를 한번 크게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사서 저도 제 진료실에 놔뒀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나라고 굳이 다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충격적인 사건들은 우리에게 모두 다 그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어떻게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삶, 건강한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미래라는 것, 통제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태풍은 그냥 언제든지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만 됩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해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젊을 때 최연소 상원의원으로 선정되고 한창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을 때 크리스마스에 아내와 자녀들이 선물을 사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크게 다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다친 자녀의 그 병원에서 한창 절망에 빠져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아버지가 와서 이 두 컷짜리 그림을 건네주고 갔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메시지를 그 와중에 알아듣고 계속해서 쓰러져 있지만 않고 결국에는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도 앞으로 제 삶에 뭐런 이런 태풍 같은 순간이 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태풍 같은 순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 손을 정말로 떠나 있다는 것, 미래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정말로 컨트롤할 수 없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내가 유독 불운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라는 마인드가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다들 지쳐 있습니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나에게 일어난 재난과도 같은 사고 혹은 주변의 괴롭힘, 너무 불안정한 사회, 그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완전히 압도돼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지쳐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를 괴롭히는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직장 내 트러블이 해결되어야 나에게 안정된 직장이 생겨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안타깝게 이런 나를 둘러싼 환경들은 내 마음대로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더 이 불안한 세상 속, 불확실성이 가득 차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정보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 저 수도꼭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저 수도꼭지는 찬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와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도 똑같다고 해요. 우리 감정은, 우리 삶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차가운 경험들과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따뜻한 경험들로 우리 삶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이 찬물이 너무 콸콸 나오는 삶에 너무 지쳐서 이 찬물을 꽉 잠궈야만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더 따뜻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안타깝게 그 찬물 수도꼭지는 내 마음대로 잠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 잠기지 않는 찬물을 막 너무 열심히 잠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어떻게든 뜨거운 물을 더 자주 틀어주는 데 써야 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차갑다라고 하면 내 삶의 따뜻한 경험들, 긍정적인 정서, 우정, 따뜻함, 설레임, 이 순간의 행복, 두근거림 같은 따뜻함을 유발할 수 있는 경험들을 내 삶에 조금씩 넣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봤자 그 순간의 것 아니냐. 진정한 행복은 돈을 얼마 벌어야지, 로또에 당첨이 돼야지, 혹은 이런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서 대기업에 취직해야지 나에게 올 것만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떤 행복도 길게 유지되는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행복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마치 아이스크림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어떤 크기의 행복도 금세 녹아버린다고 해요. 길게 지속되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녹아버리는 아이스크림. 결국 아이스크림을 더 자주 먹는 수밖에.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에 그 맛을 최대한 음미하면서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아 이것도 금방 녹아버릴 텐데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미래를 걱정하면 그 순간에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 아이스크림의 맛을 최대한 음미해야 되고요. 아 이거 그래도 금방 없어질 텐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금방 없어지니까 그 다음 아이스크림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들을 나에게 세팅해줘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너무 힘들어진 나에게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혼자 나가서라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산책을 하고 좋은 풍경을 보면서 최대한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지는 행복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이게 찬물이 콸콸 나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따뜻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이제 정말 미래를 더 밝게 그릴 젊은 분들 앞에서 너무 이 세상은 차갑다, 이 세상의 미래는 어둡다, 힘드니까 이렇게 적응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염세주의적인 말을 한 것처럼 느껴지진 않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거는 이 세상은 분명히 차갑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따뜻함을 주는 경험들도 끝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조금 더 행복감을 자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게 행복하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힌트를 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많은 해답을 주셨어, 선생님이. 그죠? 저희가 미리 질문을 좀 받았어요. 우리 이제 방청 오신 분들이 직접 다 이렇게 써주신 질문들인데 선생님이 직접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에 가서 학업에 매진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 매진하느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요. 혼자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불안이죠. 네, 학업과 또한 학비 마련을 위해 내가 노력까지 해야 되는 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남들과 경쟁하는 거에서 나만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니까 더 느리게 가고 더 뒤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려움, 이런 불안 속에 분명히 시달릴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려운 건 맞아요. 그리고 되게 불안을 남들보다 더 크게 느낄 상황도 맞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고
정해진 루트가 있어서 그것만 따라가면 완벽히 이루어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사람의 미래는 정말 그릴 수가 없, 뭐 예측할 수가 없죠. 군대에 있을 때 군의관으로 있던 마지막 해에 저희 뇌부자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게 됐는데 이제 군의관에 3년 근무를 하는데 이제 1년마다 옮겨 다니거든요. 그래서 2년간 좀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근무를 하고 제가 원치 않았지만 3년째 드디어 이제 편한 곳으로 가서 나도 이제 좀 꿀 빨겠구나 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좀 두통이 가끔씩 있어가지고 CT를 한번 큰 곳에 간 김에 군 병원에 간 김에 CT를 찍어봤더니 제 머릿속에 뭐가 하나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뭐가 있었고요. 그게 있으면 군 면제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너무 네 너무 슬픈 이야기죠.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래서 저는 군의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제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부대에서는 너는 이제 그 전역심사 대상자니까 출근하지 마라 라고 해서 몇 개월에 출근은 안 하는 빈 시간이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했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뇌부자들이 딱 시작됐을 때여서 정말 열심히 저는 시간이 남으니까 열심히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길들이 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건강검진을 한번 해서 이걸 존재를 알고 군대에 가지 않았다면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저에게 생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돌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고요. 저는 이분께 너무 힘들어하는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고 내가 이 시기에 남들이 안 하는 경험을 하면서 더 삶을 더 다양하게 보게 될 거고요. 우리가 내 삶의 부피를 늘리는 거는 누구나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는 고통이 결국 우리 삶의 부피를 늘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힘든 과정 속에서 남들은 못 얻는 것들을 나는 얻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길로 가면서 더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것들이 나중에 나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서 내가 그냥 발전해 나가는 느낌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은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나요? 완치가 된다면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진 않나요? 많이들 궁금하실 거고요. 사실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고 억울한 마음을 좀 한번 드러내보면요. 우리가 내과 질환은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나요? 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생각해보면 감기도 내과 질환이고 췌장암도 내과 질환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과 약 괜찮아요? 라고 질문 안 합니다. 감기약이라고 하고 항암제라고 하지 내과약이라고 하진 않는데 정신질환자, 정신과약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서 가장 최악의 경우로만 다들 얘기를 해요. 정신과약은 위험하고 사람 푹 처지고 잠만 자게 만들더라. 정신질환은 평생 가더라 라고 하면서 다 최악의 경우들만 가져와서 그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질환들에 대해서 정신과 약물들에 대해서 더 다 두려워하게 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신질환들 중에는 아주 잘 낫는 질환도 있고요. 솔직히 아직 잘 안 낫는 질환도 있습니다. 네, 정신과 약물들 중에도 정말 그냥 평상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먹는 약들도 있고요. 그거 먹으면 솔직히 부작용이 좀 많은 약물들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얘기가 자주 나왔던 공황장애.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하면 90% 이상이 아주 깔끔하게 낫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낫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문제도 없어요. 되게 유명한 뭐 연예인분들 김구라 씨나 이경규 씨도 솔직하게 고백해 주셨잖아요. 약 먹으니까 낫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완치를 위해서는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노력해야 될 측면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또 치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직 치료법을 찾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또한 이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같은 중독도 치료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직은 사실이고 나아가야 될 길이 많은 것들이 많지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뭐 강박장애 등 수많은 정신과 질환들이 완치율 70%에서 90% 정도로 잘 낫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사회생활 하시죠. 얼마 전에 이제 수능도 봤고 또 제 장래희망이 교사여서 이제 임용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미래가 달려 있는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긴장감을 해소해야 하는지.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평소처럼만 해라라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너무 쉬운 얘긴데. 평소가 아니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평소처럼만 해, 혹은 네가 평소에 네가 생각할 때도 충분한 만큼 노력해서 그만큼 쌓아놨으면 그날 긴장이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긴장이 돼요. 이거는 우리 뇌와 신체의 당연한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번은 시험장에 가면 누구나 좀 두근거리고 호흡도 약간 짧아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럴 때 일부러 나 자신에게 아, 내가 지금 설레는구나. 내가 그동안의 노력을 이제 풀어내야 하는 자리를 앞두고 내가 지금 두근거리는 걸 보니까 설레는구나 라고 일부러 얘기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그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면 뒤에 따라오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분 좋은 두근거림으로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뇌는 내 마음대로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아, 긴장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 더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 불안 신호를 계속 내보내면 우리 몸은 아,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라고 느끼고 막 심장이 빨리 뛰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껴서 호흡도 짧아지고 땀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몸에 집중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마지막 3분 정도는 눈 감고 배에다 손 올리고 최대한 천천히 심호흡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심호흡에만 집중하면서 배가 천천히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거에 집중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심장이 빨리 뛰는 것도 내가 조절할 수 없고요. 땀나는 것도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근데 호흡만은 그 상황에서도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숨을 쉬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바로 자극을 받아서 긴장이 풀려요, 실제로. 그러면은 몸의 긴장이 풀리면 우리 뇌는 아,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보구나 이러고 불안 신호가 금방 또 가라앉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우리 김지용 선생님과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불안을 좀 잊고 좀 더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정말 불안을 자극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안을 자극하는 정보들이 과잉 주입되고 모두가 비교하면서 살고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저 완전 다른 멀리 있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알지 않아도 된 너무 많은 것들을 보느라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집중하시면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